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오늘은 김혜림 양이 중학교 때 전교 조선생한테 속아 넘어가 광우병 시위 나간설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바로 시작한다. 때는 2008년. 당시 김혜림 양은 기143회 학급 1번을 놓치지 않는 상고마였어. 매일 앞자리 단골 손님이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것 치곤 공부를 오지게 못해 앞자리에 맨날 쳐 자다가 일어나고 점심 먹을 때 만쳐 일어나는 인간 배꼽시계 그 자체였었다. 그래도 당시 학급 1번의 국룰을 알겠지만 선생 말은 오지게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는데, 그런 학생 궁을 선생들이 시켜먹기 좋아서 심부름 셔틀로도 딱이었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는 오지게 못하지만 교무실의 청소를 담당하는 호구 중에 호구였었는데, 그 선생은 국사 여선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128%의 전교조였다. 그 당시 광우병이 좀 터졌을 때 그 선생을 니들 소고기 좋아하지 하면서 수업을 안 하고 밑밥을 까는 거였다. 그래서 내하고 크게 대답했더니 당시 광우병의 위협에 대해 쩔쩔쩔 얘기해주며 어른들이 미안해 이 지랄하며 갑자기 저 자빠져 오는 거였다. 여기 고추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원래 한 명 특히 선생 울면 씨발 전 학급이 눈물받아 나일강을 이루는 게 국룰인데, 감수성 예민했던 예림이도 맨 앞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선생을 달래주었다. 그래서 광우병 시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서울에는 명동, 부산에는 서면, 주디스 대화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국룰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꼽살이 껴서 목이 터져라 광우병 시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가난했던 예림이 마실 게 없어서 집에 있는 호박즙 그것도 이렇게 한약봉지 포장으로 된 거 들고 갔던 것이었다. 그래도 마음 착한 예림이는 친구들 주려고 호박즙을 세 개나 챙겨갔었고, 당연히 호박즙은 맛있으니까 친구들도 좋아하겠지 하며 권하였지만 친구들은 이 미친년아 이딴 걸 누가 처먹냐고 부끄러우니까 치우라는 식으로 말하였던 것이었다. 예림이는 난생 처음 엄청난 충격을 먹으며 내가 하는 호박즙 까먹는 게 부끄러운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양년 질반 담임 김진, 이 시발년 개같은 년 니 때문에 친구들한테 호박즙이라고 놀림받게 생겼다며 다음날 등교를 하였는데, 아니라 다를까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무수한 학생들의 호박즙 독촉을 받으며 호박즙 판매원이라는 공식 지정 별명으로 기믹이 완성되며 나머지 학창시절을 지내게 되어 다시는 그딴 개같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이후로는 우파로 전향하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스토리였던 것이었다.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 말도 안 된다고.